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고 영원한 죽음의 권세에서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에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그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거룩한 교제를 갖게 해주신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 능력의 손으로 더욱 붙들어주시고 우리를 진리로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우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이 행하며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아니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능히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를 귀하게 세워주시고 또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일일이 보살펴 주옵소서. 병 중에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시험 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멀리 외국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신앙생활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더욱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함께 해 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구원의 역사를 능히 이룰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뜻, 주님의 말씀 우리로 하여금 더욱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사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89편 시편 89편 25절부터 52절까지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89편 25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89편 25절부터 내가 또 그 손을 바다 위에 세우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세우리니 내가 또 저로 장자를 삼고 세계 열왕의 으뜸이 되게 하며 또 그 후손을 영국케 하여 그 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내 율례를 파하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폐하지 아니하며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을 아니할 것이라.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케 되리라 하셨도다. 주의 종의 은약을 미워하사 그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길로 지나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저의 칼날을 둔하게 하사 저로 전장에 서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 소년의 나를 단축케 하시고 저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나의 때가 얼마나 단축한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이전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여호와여, 이 해방은 주의 원수가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의 행동을 회방한 것이로소이다.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빛을 때 여전히 살아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신약성경 249페이지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4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까지. 날씨가 갑자기 더워졌죠. 여름이 다 간 줄 알았더니 늦더위가 기승을 부립니다. 아마 국식이 잘 익게 하기 위해서 좀 더운 것 같습니다. 금년 여름에는 비가 너무 많이 오고 햇빛이 나는 날이 적어서 일조양이 부족해서 온갖 채소나 과일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됐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값이 아주 비싸답니다. 국식도 좀 햇빛이 쨍쨍 쪼이고 더워야만 잘 결실할 수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워서 좋은 점도 있으니까 그것도 생각하고 좀 참아야 되겠어요. 우리도 육신적으로 항상 편하기만 하면은 육신은 좋겠지만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수도 있어요. 고난과 괴로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그래서 조그만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잘 견뎌야 되겠습니다. 더워서 부채질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계신데 좀 있으면 괜찮을 거예요. 조금만 계시면 시원해질 겁니다. 우리 지난 학예 수양회 6차례 긴 수양회를 했는데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새로이 구원받으신 분들이 아주 많다는 그런 소식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새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새로이 참석하시고 교제하시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도록 잘 인도하고 도와줘야 되고 구원받으신 분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잘 신앙이 성장하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잘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그 생활 그것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제목을 정하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뭐냐 하는 것을 좀 배우려고 합니다. 사람도 육신적으로도 정상적인 사람이 있고 정상적이지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인격적으로 정신적으로 아주 정상적인 사람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좀 성숙한 사람 세련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좀 모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비정상적인 사람.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보다는 비정상적인 사람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정치가들도 참 정상적인 정치가는 정말 국민에게 존경을 받고 오직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은 참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이 된다고 하는 건 참 중요한 것이죠. 정상적인 가정생활, 정상적인 사회생활, 학생도 정상적인 그 학생으로서의 그 역할을 신분을 잘 지켜야 되는 것 필요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럽니다. 구원을 받지 않는 사람은 그냥
기독교인일 뿐입니다.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사람이 물론 구원을 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세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는데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상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정상적으로.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신앙생활은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비정상, 그건 안 되죠.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돼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귀중히 여기는 것은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 이 세상에 다른 것은 다 우리가 포기하고 양보하고 다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그 신앙 관계를 올바로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그 생활만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빼앗기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양보하지 말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지켜나가다가 멀잖아 주님 앞에 설 때의 칭찬과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 하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냥 종교인일 뿐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그냥 때가 되면은 교회당에 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러면 그 순서를 지키고 그리고 그 시간 마치고 나면은 또 자기 편리한 대로 살고, 그건 다른 종교인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물론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생활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배울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 중에 첫 번째 주 안에 거하는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죄사함받고 영혼이 깨끗해졌어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제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신앙생활은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래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죠. 주님과 함께하는 그 교제 속에 거하는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이 미쁘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교제케 하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교제. 그리고 요한일서 1장 3절에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사귐, 교제, 친교.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의 교제는 인간적인 교제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교제, 사귐,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은 개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도 내 혼자가 아니잖아요. 우선 낳아주신 아버지, 어머니, 또 먼저 태어난 오빠, 언니, 또 친척들, 그 가족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안에 일원이 된 겁니다. 그처럼 구원받고 나면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함께하는 성령님과 또 구원받은 함께 구원받은 성도들과의 그 교제. 그래서 이제 우리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공동체, 교제, 그 거룩한 무리 안에 나도 하나의 일원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 교제 안에 사는 생활이 주님 안에 사는 생활입니다. 교제 안에서 풍성하신 은혜와 생명이 공급되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장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점점 온전케 돼가는, 그래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만큼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변하죠. 어린아이가 자라는 거 보면 자라는 만큼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또 모든 것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주님 안에 주시는 그 은혜와 생명과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공급받음으로 우리 신앙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는 만큼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생활이 변하고,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지요. 어린아이가 그 부모의 품과 가족들의 품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만일 떠나면은 그때부터 불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교제를 떠나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용기가 있고 기백이 있고 스스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어도 신앙생활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리 안에 있을 때에 그 안에서 그 신앙이 점점 자라고 그리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결손가정이라 그러잖아요. 가정이 부모가 뭐 잘못됐다든지 가정이 뭐 어떤 불행한 일로 파산됐다든지 그래서 가족들이 불불이 헤어진다든지 그러면은 거기서 그런 상태에서 자란 이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아주 불행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무리, 즉 교회 안에 있을 때에 우리 신앙이 점점 온전케 돼가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 주님 안에 거하는 그 교제생활이 무엇인지 모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 그 다음에 깨달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그 교제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 안에 생활, 사는 생활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자세히 배워야 됩니다. 저는 구원받자마자 그걸 가르쳐 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한 4년 동안 제 혼자 아주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아주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교제를 알지 못하고 사는 생활이 무엇인지도 아주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 중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배우기 원합니다. 이제 읽은 말씀에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구원 얻었다, 거듭났다, 영생 얻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같은 말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마음에 믿을 때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는 뭐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2절, 3절에 보면은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구원받기 전에는 그 영혼이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육신은 살아서
다니지만은 영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거듭났다는 것은 그 영이 살아났다 그 말입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말하기,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다 그런 말을 했잖아요. 아버지를 떠난 게 그게 죽은 거예요. 아버지께 돌아온 게 살아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난 것이 그게 죽은 것이고,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의 품에 돌아왔을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죽은 가운데서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하는 자들 속에 역사하는 영이라. 구원받지 않은 사람, 그 영이 죽은 사람 속에는 무엇이 역사하느냐 하면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 살았다 그 말이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도 불순종하는 자를 속에 역사하는 영이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전부 불순종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을 받는 것이 첫 번 순종이에요.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온 것이 첫 번 순종이죠. 아버지는 매일같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고대하고 기다리는데 돌아오지 않으면 끝까지 그 아버지를 거역하는 겁니다. 아버지 사랑을 배신하는 거예요. 돌아오는 것이 첫 번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회개라는 것은 뉘우치고 고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잃어져서 영혼이 멸망하게 됐다는 걸 알고 죄 가운데 슬퍼하고 있으면 그건 회개가 안 돼요. 그 슬퍼하고 있는 것은 가룟유다도 했습니다. 가룟유다가 예수님 은삼십에 팔고 너무너무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요, 은삼십을 하나도 쓰지 않고 돌아갔다 주고, 안 받으니까 그냥 성전 안에다 집어 던지고 가서 스스로 목 매달아서 자살해 죽었잖아요. 자기 죄책감에 견디지 못해서 자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다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철저히 뉘우치기는 뉘우쳤어요. 그런데 돌이키질 않았습니다. 돌이키는 게 뭐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가룟유다는 자기 죄 큰 줄만 알았지 하나님의 사랑 큰 줄 몰랐어요. 예수님은 끝까지 유다를 사랑하셨습니다. 유다는 끝까지 사랑을 배신했습니다. 유다가 죄가 많아서 지옥 간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척했기 때문에 지옥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구원 받을 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첫 번 순종입니다. 첫 번.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생활을 이제 실제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구원 받지 못한 사람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지금도 불순종하는 자, 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 속에 역사하는 영이다. 그게 마귀입니다.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은 자기 마음 속에 마귀가 주장하고 다스리고 역사한다는 걸 모르죠. 모르면 몰라도 그 다스립니다. 그래서 전에도 너희도 전에는 그 가운데 행하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있다. 그렇습니다. 그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를 때는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우리의 육체 속에는 타락된 마음이 있잖아요. 마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 그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질상 하나님 앞에 진노와 심판을 받을 자식들이었다. 진노의 자녀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허물로 죽은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구원 받은 후에는 그 공중에 권세 잡은 마귀의 영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영을 주셨어요. 사람이 태어나면은요, 자기가 알든 모르든 자기 안에 뭐가 있어요. 심장도 있고 간도 있고 허파도 있고 육신이 사는데 필요한 모든 장기들이 다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다 주셨어요.
네? 어린아이가 그 자기 속에 있는 걸 몰라도 있어요. 그처럼 구원을 받고 나면은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살아가는 걸 볼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다 그 말이에요. 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말씀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을 때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다 그 말씀입니다. 그 뻐꾸기가요 다른 새의 둥지에다가 알을 낳는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다른 새가 이제 둥우리를 낳고 만들어 놓고 알을 낳으면은요 그 새가 없는 사이에 뻐꾸기가 얼른 가서 알을 낳고 그러면 이제 그 새는 눈치도 없이 자기 새끼인 줄 알고 잘 이제 부화시킵니다. 얼만큼 크면은요 이 진짜 엄마 뻐꾸기가 주변에 와서 뻐꾸 그러면서 도는 거예요. 그러면 이 뻐꾸기 새끼는요 그 어미 소리를 알아듣습니다. 알아듣고 얼만큼 크면은 그 둥지를 떠나서 이제 그 뻐꾸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뻐꾸기는 결국 뻐꾸기를 따라갑니다. 다른 새는 그 뻐꾸기 어미 소리를 못 듣고 따라가지 않지요. 그렇죠? 그걸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를 받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그것이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성령의 인도가 무엇인지 아랑곳 없이 오로지 자기 생각대로 자기 편리한 대로 산다면은 그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뭐겠어요, 그게?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을 크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무슨 날라댕기는 뭐 능력인 양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이 성령 받았다는 사람 많이 있어요. 구원 받았느냐 거듭났냐 물으면 몰라요. 근데 성령 받았냐 물으면 충만히 받았대요. 어떻게 받았냐 물으면은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막 십자가 환상을 보고 온몸이 확 꺼내고 막 그리고 온몸이 막 째릿째릿하고 뭐 이상한 체험을 했대요. 그래서 신비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게 성령 받은 줄로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듭난 사람은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성령이 어디 오시는데요? 어떤 사람 말하기에 성령이 몸이 오면 몸이 째릿째릿하고 막 떨리고 그런데요.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은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인 자녀인 걸 증거하시나니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그런 말씀 있죠.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하신다. 16절에 그 말씀 있죠. 성령이 어디 오세요? 몸에 오세요? 영에 오세요? 예? 영에 오십니다. 예. 성령이 오실 때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일치가 돼요.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 보면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이 죽었다는 말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구원받을 때 성령이 오심으로 그 그리스도의 영과 내 영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쇠가 불 속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불이 쇠 속에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 이 쇠가 빨갛게 돼요. 이게 쇠요 불이요? 예? 불쇠. 불도 되고 쇠도 되고 왜냐하면 갖다 대면 막 타거든요. 불이잖아요. 그런데 또 쇠요. 쇠와 불이 하나가 된 거예요. 예? 쇠가 불 속에 들어가고 불이 쇠 속에 들어가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걸 너희가 알리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과 한 영이 됩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 속에 성령이 계십니다. 네? 거듭나지 않은 사람 속에는 그 성령이 계시지 않아요. 우리 찬송가에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내게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내게 계심이라. 그 노래를요, 그 찬송은 거듭난 사람이 부르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성신이 계시니 아무리 해도 안 계십니다, 그게. 예? 예. 그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은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다른 영을 받게 하나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 잘 용납하는구나 그 말씀이 있어요. 다른 예수 있죠. 짝퉁 예수, 가짜. 마귀가요 짝퉁을 얼마나 잘 만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 그래요. 짝퉁 예수를 딱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평생 예수 믿는 줄 알았는데 짝퉁 예수 믿고 사기꾼에게 속은 거예요. 짝퉁을 진짜인 줄 아니까. 다른 영을 받게 한다. 귀신의 영을 받아가지고 성령인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좀 많이 봤어요. 성신 받았다고 막 펄펄 뛰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귀신의 영을 받았습니다.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복음이라고 막 주장하는데 그는 변질된 복음이요 다른 복음이요. 누구든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믿는 사람도 저주받고 전하는 사람도 저주받는다. 그 하여튼 다른 영 다른 복음이 있습니다. 다른 예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말하는 성령,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성령이 계시면은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줄을 우선 믿어야 돼요. 예. 예. 골로새서 1장, 요한복음을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먼저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25절 26절 요한복음 15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27절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예,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죠. 성령이 오시면은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성부 하나님 시대죠. 성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역사 속에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33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탄생할 때부터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33년의 생애는 성자 하나님의 시대. 성자 예수님께서 구약에 성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피를 흘려서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신 그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후에는 성령이 오셨죠. 그럼 성령은 뭐 하시느냐? 성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하신 그 복음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일을 하세요. 증거. 성부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그것을 십자가에 이루셨고 그 다음에 성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전달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는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나를 증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구원받게 도와주신다고 말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구약시대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이제 33년 동안에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가신 후에 성령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통해서 그걸 증거하세요. 성령이 증거하실 때에 먼저 깨달은 사람, 복음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증거하세요. 성령이 오시면 딴 것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사람을 통해서 증거하세요. 그래서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처음부터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죠. 그 제자들뿐 아니라 그 이후에 그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 속에 성령이 계속 역사하세요. 딴 것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들은 딴 것까지 증거하지 못했죠. 바울 사도는 마지막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목이 잘려 죽었고, 그 다음에 열두 사도 중에 제일 오래까지 살았던 그 사도 요한은 밤무섬에서 요한계시록을 받고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 복음이 땅 끝까지 우리 시대에 이 복음이 온 세상에 땅까지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오리라. 그러니까 사도들이 지나가고 그 후에 계속해서 그 먼저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땅까지 전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마음속에 역사해서 그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확신케 하고 구원을 받게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개하게 하고 그리고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심으로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을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골로새서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려, 듣지도 못한 일 어찌 믿으려. 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복음을 듣습니다.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이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땅까지 전파되는 과정에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도 이르렀잖아요. 우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이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언제 구원받았다는 것 되게 확실히 알죠. 혹시 날짜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일 잊어버리는 사람 있어요? 생일은 부모님이 가르쳐줘서 압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날짜는 자기가 압니다 되게. 그렇잖아요. 남이 안 가르쳐줘도. 그런데 그걸 날짜를 기억 안 하고 또 혹시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확실히 깨달은 사실이 중요합니다. 왜 은혜를 깨달은 날이라고 그 날을 여기에 설명했냐면은 구원은 언제 받은지 모르게 오랜 기간에 걸쳐서 받는 게 아닙니다. 순간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그날부터 이제 신앙이 자라고 열매를 맺고 온 천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일어나는 것과 같은 역사가 있다 그런 말씀을 했죠.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신 분이 누구냐? 성령입니다. 똑같이 이제 모여서 말씀을 배우는데 이번에도 우리 학예 수양회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100% 다 구원받았으면 너무나 좋겠는데 그건 우리 희망사항이고
그 중에 확실히 구원을 받은 사람도 있고 안 받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수양회나 전도집회에 몇 번 참석했다가 구원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은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도와줍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바울사도가 그 빌립보에 모인 그 강가에 모인 여자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중하게 하신지라. 그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그것도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구원 받을 때 내 머리가 좋아서 똑똑해서 영리해서 깨달은 거 아닙니다. 이 복음은 이 세상 어떤 지식과 달라서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영리해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예? 양심으로 마음으로 깨달아야 되니까 그건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확실히 깨닫고 믿을 때요, 성령의 도움이신지 뭔지 모르죠. 그러나 나중에 알아요. 예.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걸 압니다. 제가 의사한테 들었어요. 그 의사가 수술할 때 말이에요. 이 팔이 잘라져서 갖다 붙이면은요, 이게 붙습니다, 이게. 예? 예. 손가락이 갑자기 무슨 사고로 딱 잘라졌잖아요. 이거 손가락 버리면 안 돼요. 얼른 가지고, 예? 빨리 병원에 가가지고요. 이게 성형외과에 가서, 정형외과에 가서 수술을 받으면요, 딱 붙어요. 우리 이 내장도요, 마구잡이로 찢어가지고 막 잘라내고 갖다 깊어보면요, 거기까지는 의사가 하는데 붙는 건 어떻게 붙는지 모른답니다. 예? 의사도 몰라 어떻게 붙는지 아십니까? 예,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붙어요 그게?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진짜 신기한 겁니다. 예? 우리가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믿어졌는데 어떻게 그 복음이 내 안에 깨달아서 믿어졌는지, 어떤 사람은 그렇게도 안 되는데 나는 어떻게 믿어졌느냐 그 말이에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에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음이라 그랬잖아요. 예?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믿어졌다. 그건 성령의 도움입니다. 나중에 성경을 배우다가 아, 그걸 믿게 하신 분이 성령이시구나 그거 알아요. 그거 신기한 겁니다. 그거. 예? 고린도전서 2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고린도전서 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세상의 영은 이게 마귀의 영이죠. 예. 그런데 그런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 성령이죠. 하나님이 주신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받았단 말이야.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은혜를 알게 하신 것이 누구예요? 성령이십니다. 성령님이 그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성신이 서성대서서 참도를 가르치시며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옵소서. 성령이 알게 하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믿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이 전도하는 사람이 물론 말씀을 잘 전거해 줘야 되죠. 그러나 결국 깨닫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이세요. 예. 똑같이 많은 사람이 말씀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깨닫고 어떤 사람은 못 깨닫냐, 왜 그러냐 그 말이에요. 예? 다 들었다 그 말이에요. 졸지 않고 똑같이 들었는데 어떤 사람 마음속에 성령이 깨닫게 하셨고 어떤 사람은 깨닫지 않게 그냥 두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사람 마음에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간절함에 마음이 없다든지 마음이 하여튼 아직 교만하든지, 예? 어떤 문제가 있어요. 하여튼 하나님 보실 때, 예. 그래서 그 사람은 좀 더 간절히 갈망하고 말씀을 계속 배우면 돼요. 어떤 사람
다른 사람 구원받고 축하하니까 자기는 몇 번 들어도 못 깨닫으니까 아 나는 불택종인 같다. 하나님이 택하지 않아서 그런 같다 하고 나는 아주 지옥 갈 운명이 있는 같다. 그리고 포기하면 안 되죠. 그런 거 아니에요. 지옥 가도록 택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은 간절히 구원받기 원하시는데 왜 그 사람이 구원 못 받냐 하면은 그 사람이 그렇게 원치를 안 해요. 예. 주고자 하는 사람하고 받고자 하는 사람이 같이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건요. 어떤 사람에게 내일 12시에 어디서 만납시다.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걸 내가 주겠습니다. 그러면은요. 그 약속된 시간에 약속된 장소에 양쪽에 다 약속을 지켜야 돼요. 어느 한편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주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시간에 딱 와서 기다리는데 받고자 하는 사람이 안 와. 바쁘다고 안 오든지 예? 뭐 잊어버리든지 뭐 등한히 여기든지 그러면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간절히 주시기 원하는데 자기 독생자를 죽는 데 내주시기까지 원하시니 얼마나 간절히 원하겠어요. 그런데 구원 받고 자는 사람이 이거 배짱이에요. 배짱이에요. 줄 테면 주고 말 테면 말아요. 예. 예. 뭐 나중에 뭐 받게 되면 받겠지 뭐 차차로. 예. 언제 받아요 사람. 내가 하나님 곁에도 안 주겠다. 그러니까. 예. 하나님 안 그런 사람 안 줍니다. 예. 어쨌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 분이 성령이라는 거 우리가 압니다. 예. 요한복음 7장을 또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7장 3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이 초막절 마지막 날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서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판석을 쳐서 생수가 나서 마셨습니다. 그것은 훗날 예수님이 반석같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반석이 깨어짐으로 생수가 흘러나듯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영혼에 생수를 주실 걸 말씀한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라는 것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목마른 사람이요. 예, 목말라 보셨어요? 죽기까지 목말라서, 죽게 된 사람들요. 목말라 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 못 합니다. 구원받기 전에 정말 목마른 사람이 물을 사모하듯이, 목마른 사람은 물 찾잖아요. 우리 간절히 영혼이 구원받기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물을 주십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지 목마르지 않은 사람은 물을 안 줘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왜 성령을 목마른 사람에게 주시는 그 생수의 강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구원받고 나면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거든요. 우리의 영혼이 편안해지거든요. 영혼이 기쁘거든요. 예. 이 세상에 온갖 것을 다 죽어도 바꿀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 마음의 평화, 그 만족, 기쁨, 영혼의 기쁨, 만족. 그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거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 영혼의 만족을 이룹니다. 의심, 두려움, 불만, 갈등, 열등 의식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의 영이 참된 평화와 만족이 이루어질 것을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서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신약 329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을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말로 지식으로 우리 귓전을 울리고 지나가는 소리로 끝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우리가 믿어진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거예요.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거예요. 네. 성령의 능력으로 큰 확신, 확신이 믿어지는 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네. 그래서 성령께서 은혜를 깨닫게 하고 우리 안에 확신케, 확실히 믿어지게 도와주는 분이 성령입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예, 어떤 사람은 그래요. 구원은 받았는데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저도 한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보다도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성령 충만 받으려고 이제 좀, 기도원으로 쫓아다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크게 오해가 된 거예요. 우선 구원받은 사람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됩니다. 어린 아이가 자기 몸속에 뭐 심장이 있는지 간이 있는지 신장이 있는지 그 몰라도 있습니다. 나중에 알게 돼요. 구원받을 때는 참해요. 뭐랍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내가 받을 저주와 심판을 받았다. 주님이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다. 그거 깨달을 때 구원의 확신이 오셨어요. 그 다음에 성경 배우다가 아 그게 구원이구나. 아 그거 깨달을 때 거듭났구나. 그거 믿을 때 영생 얻었구나. 압니다. 그 다음에 아 그거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예. 그 다음에 뭐 깨달아요? 아 그거 깨달을 때 성령이 오셨구나. 그 알아요. 예? 내 죄를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믿게 하신 성령은 믿게 하고 또 떠난 게 아니라 믿게 하신 동시에 계셔요.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럼 성령이 오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안에 계셔요. 예? 예. 그래서 예.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신 성령은 내 안에 계속 계셔요. 계셔. 예? 사도행전 2장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사도행전 2장 2장 28절 보겠습니다. 38절 보겠습니다. 38절 2장 38절 39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자 오순절에 120명이 처음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나타나서 말씀을 전했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주가 되겠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그리스도를 죽였으니 우리가 어찌할꼬? 그 말씀이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기 회개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이 그들에게 회개입니다. 예? 또 믿고 믿는 사람은 그 다음에 침례를 받아요. 그 세례는 그 우리말로 씻을 세자 세례인데 원래 제대로 번역하려면 침례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침례라고 번역이 이제 되어 나오죠. 그래서 그 영어 번역에는 베프티스트, 베프티조 이렇게 물에 잠근다, 담근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받은 물에 들어가서 완전히 죽었다, 장사되었다, 물에서 올라갈 때는 다시 살아났다는 걸 표현한 거예요. 예,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침례를 받는 것이 그거는 첫 번 순종입니다. 세례나 침례를 받아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 받은 사람이 받는 거예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그 세례나 침례 받아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 받고 침례 받고 이 같은 겁니다. 따로따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예. 구원을 받은 사람 속에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예. 우리가 구원 받은 거 선물이죠. 그죠?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죄사함 받았다, 구원 받았다. 이건 선물입니다. 그다음에 그 선물만 받았냐?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성령이 계셔요. 죄사함 받았다, 구원 얻었다는 말하고 성령을 받았다는 말하고는 내용이 다르죠. 응? 죄사함 받은 것은 이제 죄에 대한 형벌에서 면제해 주는 거예요. 죄 하나도 안 지은 사람처럼 봐주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영이 안에 계셔. 예? 우리가 죄에 대한 심판에서 면제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흘리신 피로서 무조건적으로 용서됐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생활은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성령이 안 계시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키고 날마다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도와주시거든요. 네. 그래서 성령의 선물,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네. 이 약속은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너희와 그 당시에 그 오순절에 있던 그 유대인뿐 아니라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그런 거는 이방인들 세상 끝까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얘기, 부르시는 거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신 거, 얼마든지 우리도 포함되죠.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았어요. 네? 그 동시에 되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10장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사도행전 10장 44절 같이 읽읍시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말씀 듣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셔요. 그러니까 성령은 어떻게 받느냐?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요, 성령이 있는 줄도 몰라요. 우리는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배우잖아요.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신약 성경이 아직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도들도 몇 명이 안 되는데 이 복음 전해지는 것은 막 산발적으로 전해지니까요, 우리처럼 이렇게 차근차근히 성경을 펴놓고 배울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도 못 들었다.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성령이 계신다는 걸 설명해야 되느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이제 간단한 기적으로 나타난 거. 방언이나 예언은 그 이적입니다. 그것도 이적 중에 가장 작은 이적입니다. 예. 왜냐하면 성령이 이걸 받았다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이적을 보여줬어요. 우리는 우리 시대는 그런 거 없어도 말씀을 통해서 믿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이 언제 받냐?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오세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거든요. 갈라디아서 3장을 찾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갈라디아 3장 2절 갈라디아 3장 2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야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냐 듣고 믿음으로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요 설명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성령을 받았어요.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구원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런데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율법을 행함으로 성령 받았느냐? 아니잖아요.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믿어서 죄사함 받고 믿어서 구원 받았다.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믿어서 성령 받았다. 같은 말이에요. 예. 구원 받았다, 거듭났다, 성령 받았다, 영생 얻었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응? 그걸 띄놓으면 안 됩니다. 응?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어요. 에베소서 1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다음에 에베소서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3절을 또 같이 읽읍시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예. 여기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 받았으니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그 뭐예요? 예, 무슨 서류를 만들어놓고 어? 그 다음에 인감 도장이나 중요한 책임자의 도장을 확 누르는 것은 이건 확정됐다는 겁니다. 예.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성령의 인침을 받았어요. 성령으로 내 구원을 확정시켜준 거예요. 예. 책을 새로 사가지고 뒤에 예, 사인을 자기 이름을 다 하잖아요. 그럼 내 거다 그거예요. 내 거다. 예. 어떤 사람은 자기 도장을 꽉 넣었더라고요. 책에다가 내 거다.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사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막 물로 이제 옮기잖아요. 싣고 올 때예요. 거기다가 도장을 다 친답니다. 예. 짐승도요. 뭐 소나 예, 그런 중요한 짐승을 살 때요. 그냥 예, 쇠를 달가가지고 엉덩이에다가 꽉 도장을 치잖아요. 주인의 예, 어떤 표시를 합니다. 이건 내 거다 그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구원을 확정시켜주는 동시에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을 친 거예요.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아세요? 또 에베소서 3장 17절 찾겠습니다. 3장 17절 같이 읽읍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라는 말은 성령이 계신 걸 몰라도 계셔요. 근데 성령이 계신 걸 믿어라 그 뜻입니다. 이 말씀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했잖아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깨닫게 하고 믿게 해주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줄 믿어야 돼요. 예? 계셔도 계신 줄 모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가 영원히 사해졌다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았잖아요. 우리 구원해 주셨다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셨단 하나님 말씀에 구께서 나는 믿습니다. 예? 눈에는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귀에는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구께서 예? 믿는 것은 뭐 귀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고 무슨 감정에 뭘 느껴서 되는 게 아니라 말씀에서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구원 완전해지고 내가 붙잡던 것 주가 붙더네.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서 해야 됩니다. 예? 감정이 좋으면은요 구원 받을 것 같고 감정이 꺼지면 구원 없어지고 아니죠. 예.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면은 불완전한 구원 완전해지고 내가 붙잡던 것 주가 붙더네. 어떤 사람 자기가 주님을 붙잡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부흥회할 때 갔다가 가서 주님을 붙잡았는데 그만 장사 한바탕 하다가 한바탕과 싸우다가 그만 주님을 놓쳤다가 또 가을에 가서 또 부흥회할 때 철학기도 하다가 주님을 잡았다가 예? 예통하고 회개 한만 붙잡았다가 놨다가 예? 그게 그렇게 된 게 아니죠. 예? 엄마가 막 복잡한 장바닥에 갈 때 애 보고요 엄마 꽉 잡아 너 놓쳐도 몰라 애 보고 엄마 잡으러 갑니까? 엄마가 애를 탁 잡아야죠. 애가 손 아파서 나오면 어떻게 해요? 나도 몰라 그럽니까? 엄마가 딱 잡는 거야. 내가 붙잡던 것 주가 붙더니 감정을 따라 살 때는 내가 주님을 잡았다가 나왔다 하는데 그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딱 잡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제사해 주신 것도 구원해 주신 것도 말씀을 통해서 믿었듯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루신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아닌 것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으면 창조하신 거예요. 예? 말씀으로 우주를 다스린다 그러면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장하신다고 말씀했으면 주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거짓말 하시잖아요. 예?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 대신 십자가 죽었고 거기서 우리가 받을 심판과 저주가 다 갚아졌다고 말씀했으면 갚아진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죄를 기억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 기억 안 하시는 겁니다. 그건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로 이제 구원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계신다. 계시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것도 믿어야 돼요. 예? 하나님이 이 교회당 안에만 계십니까? 예. 어떤 사람 일주일에 한 번씩, 좀 부지런한 사람은 두 번씩, 더 부지런한 사람은 새벽마다 교회당에 하나님 만나러 갑니다. 주님, 지난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노래 한 자리 하겠습니다 하고 쫙 찬송 부르고, 부조 좀 하겠습니다. 헌금 몇 푼 하고.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주일날 또 뵙겠습니다. 교회당에 모셔놓고 다닙니까? 예. 주님 어디 계십니까? 이 안에 계십니다. 이 안, 내 안에. 예? 예.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걸 너희가 알리라. 예. 주 내 안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예? 저 포도 비유 같으니, 포도나무 비유 같으니. 예. 그렇죠. 이제 성령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또 말씀대로 믿어야 됩니다. 예. 고린도전서 6장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전서 6장 17절 같이 읽읍시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같이 읽읍시다.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결혼한 사람 보고 한 몸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이제는 인격적으로 하나예요. 예. 우리는 이제 주님과 영적으로 합했어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주님의 영과 내 영을 이제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예. 19절 또 같이 읽읍시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예. 여기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예. 고린도 교인들이 그걸 몰랐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성령이 계신 줄 몰랐어요. 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구원받기 전에는 기껏 안다는 것이 부모님께로부터 받았다 그러죠. 이 몸을. 그런데 사실은 부모님이 낳아주셨지만은 부모가 날 만들었습니까? 무슨 재주로 이렇게 만들어요 날. 예? 예. 구원받고 나면은 하나님이 날 창조하셨고 이 몸을 하나님이 내게 맡겼다. 이 몸도 하나님께 내야 돼요. 하나님 나한테 맡긴 거예요. 예? 하나님, 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죄는 줄 알지 못하냐. 성령이 안에 계셔요. 그러니까 이 몸이 뭐예요? 성전이요. 성전. 예.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성전이요. 왜 성령이 계신 거룩한 영이 계시니까 성전이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주님은 피로 값주고 사셨고 하나님은 이 몸을 내한테 맡겼고 성령은 내 안에 계시고 성부 성자 성신 삼위 하나님이 이 몸을 이제 관리하세요. 대단한 겁니다. 이 몸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계시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계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예.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예? 예. 죄가 많아서 멸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죄 사해 주신 줄을 모르잖아요. 안 믿는 게 죄입니다. 구원 받은 사람도 죄 사해 주신 걸 믿는데 성령이 계신 줄 믿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 예. 어떤 사람 백화점에 가서 아주 값진 물건을 두 개 샀어요. 이제 요거하고 두 개 이제 값을 다 주고 샀는데 집에 와서 예? 쇼핑백을 딱 열어보니까 한 개밖에 없네. 하나는 깜빡 잊고 안 가져왔어요. 그럴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몰라요? 다시 가서 찾아와야지요. 가면 뭐라고요? 아이고 잊어버리고 가셨네요. 어? 내가 잘 보관해 두었습니다. 얼른 드리죠. 찾아와야 돼요. 왜? 값을 줬는데 한 개만 가지고 이제 괜찮다 그러면 안 되죠. 그게 뭐 헐값이 산 것처럼 몰라도 비싼 거 중요한 건데.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죄를 사했을 뿐 아니라 성령을 주셨는데 죄 사함 받았다 구원 받았다는 것만 알고 성령이 계신 줄 모르면요. 예, 그것도 크나큰 손실이에요. 예, 구원은 받았는데 신앙생활에 실패하면 어쩌라고요? 예? 그 재밌는 얘기 있어요. 옛날에는요, 지금같이 비행기가 별로 못 다니고요. 배를 타고 멀리 미국까지요. 그 유학하는 사람들 갔다 그러잖아요. 옛날 사람들. 한국에서 미국까지 가려면 한 달씩 말이죠. 배로 갑니다. 그런데 가난한 그 공박사가요, 미국에 이제 뭘 연구하러 가는데 어떤 친구가 배표를 하나 사줬대요.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이제 식사 시간이 됐어요. 식사 종이 딸랑딸랑 하니까 사람들이 와 가서 이제 식사를 아주 맛있는 걸 잘 먹고 오는데 이 공박사는요 돈이 없어. 그래서 이제 밥을 먹으러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 굶고 둘째 날 굶고 배에서 쪼록쪼록 소리가 나니까요 이거 큰일 났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 다 먹고 가서 후에 보니까
아, 뭐 먹는 사람들이 조금씩 먹고 좀 막 남긴 거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서 아, 저 죄송합니다만 좀 제가 먹어도 되겠습니까? 예, 접세요. 아, 고맙습니다 하고 먹고 또 너무너무 배가 고프면 또 가서 또 얻어먹고 계속 그랬대요. 그럼 내일 아침이면 이제 미국에 도착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 이상하거든. 예? 식사 때는 안 오다가 다 끝날 때 와가지고 또 얻어먹고 가고 얻어먹고 가고 그러거든요. 이상해가지고 아 여보시오 왜 식사 시간에 와서 같이 식사를 안 하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하, 참 부끄럽습니다만 돈이 없습니다. 예? 배표 없습니까? 아 배표는 있습니다. 예? 표를 보여주는 거예요. 배표 안에 뭐가 있어요? 배가 도착될 때까지 모든 식사까지 제공된다고 써 있어요. 그 안에. 예? 바깥까지 다 지불했는데 아니 이거 보세요 여기 설명이 예? 밥값이 다 지불됐습니다. 예?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그렇죠? 예. 아니 배만 타고 가면 어떻게 해? 이 그 안에 도착될 때까지 모든 뭐 먹는 거 편히 예, 그, 예, 다 그게 포함되어 있는데 값을 지출했는데 쫄쫄 굶었으면요 그런 바보가 됐어요. 그런 그 좀 모자라는 공박사가 되면 안 됩니다. 예? 구원은 받았는데 예? 성령이 계신 줄 모르니까 쪼록쪼록 굶고 있는 거예요. 예. 신앙생활은 완전히 실패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구원 받았을 뿐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줄 믿어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은 예? 어떻게 신앙생활해요? 내 자기 힘으로 할 거예요? 성신이 계시네 할렐루야 내게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내게 계심이라. 예? 성신이 계신다는 걸 알 때 우리 마음속에 큰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예? 예.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은혜를 내게 채워주시는데 예?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예?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분이 내 천한 육체 속에 오셔서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냐고 그러잖아요. 그는 죄 사해 주신 것 못지않게 예? 놀라운 일입니다. 그 거룩한 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내 안에 계신다.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거 알아야 돼요. 주님이 바로 내 안에 계셔. 예.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요. 예? 예.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신다고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5절 15절 16절 예,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종은 주인은 항상 무서워하지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예,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들의 영입니다. 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하시나니 예? 죄 사해 주신 걸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자녀라는 것을 증거해 주셨고 믿게 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성령이 계신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믿어집니까? 죄 사해 주셨다 구원해 주셨다는 건 믿어지지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건 안 믿어지죠? 안 믿어집니까? 하나님의 영은요 온 세상 어디든지 계십니다. 우리가 휴대폰 예? 탁탁 누르면요 세계 어디서든지 즉시 연결됩니다. 몇 초 만에 탁 연결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들도 그런 기계를 만드는데 예? 예. 하나님의 영이 모자라서 예?
아는 사람 중에 내 안에도 계시냐? 계십니다. 예. 하나님 영은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하기를 내 신이 온 천지에 충만하지 않느냐? 응? 하나님의 신은 구원받은 사람 속에 계셔. 그 성령은 완전한 인격자입니다. 그 성령님은 완전한 인격자예요. 예?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공중에 날아다니는 능력인 줄 알고 그 어떻게든 성령을 잡아가지고 이용하려고 그래요. 이용을. 어떤 사람들 뭐 선지자랑 보면 성령운동이에요. 성령운동. 어떻게 하면 운동합니까? 성령운동 시키려합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시고, 예? 바로 예,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신 완전한 인격자입니다. 완전한 인격자. 응? 거룩하신 그 완전한 인격자가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모시고 사는 거예요. 이제 신앙생활은. 예?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예,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면 성령 인도하시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 성령 다 같은 말씀입니다. 같은 말씀. 성령은 완전한 인격자로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30절에 보면은 성령의 사랑으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성령은 시기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보다 다른 걸 사랑하면 시기하십니다. 성령은 근심하십니다. 성령은 슬퍼하십니다. 성령은 탄식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십니다. 그거 아세요? 완전한 인격자를 모시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 5절에 보면은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응?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 생각하느냐?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신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시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 생각하느냐? 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예, 남편은요 아내가 다른 남자를 좋아하면은요 가만히 놔두겠어요? 시기합니다. 시기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주님보다도 다른 걸 더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그는 가늠하는 여자와 같다 그랬습니다. 주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그랬습니다. 예?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너희가 그 구속의 날까지 그 안에서 인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말로 죄를 짓고 우리 행동으로 죄를 짓고 잘못하면 성령이 근심하십니다. 아세요? 성령은 슬퍼하십니다. 시편 78편 4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예, 광야에서 하나님께 반항하고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한 일이 몇 번인고 그랬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을 슬퍼했다 그랬습니다. 성령은 슬퍼하십니다. 근심하십니다. 예? 로마서 8장 26절 27절 보면은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모르면 성령이 탄식하십니다.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탄식하잖아요. 아이고 저 자식이 언제 철이 들고 예? 언제 인간이 될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간절히 기도할 줄도 모르면 성령이 탄식하시면서 대신 기도해 준다 그래요. 대신. 우리는 예?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성령을 시기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심케 하지 말고 슬프시게 하지 말고 탄식케 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성령이야 시기하지는 말든지 자기 좋을 대로 살고 예? 예, 성령이 슬퍼하시든지 근심하시든지 탄식하든지 말든지 예? 자기 마음대로 살면 되겠어요?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신 성령을 우리는 편안하게 모셔야 됩니다. 기쁘게 모셔야 됩니다. 예? 성령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예. 내가 가는 곳에 성령이 같이 가십니다. 예.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거기에 같이 계셔. 내가 무슨 행동을 하든지 다 주님이 보시고 계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가고 싶은 데가 있는데 주님하고 주님 모시고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주님 오늘은 집에서 좀 쉬세요. 내가 오늘 가는 데는 뭐 주님이 뭐 안 가셔도 되는 데인데 뭐 주님이 별로 안 좋아하실 때입니다. 그러니까 제 혼자 다녀오겠습니다. 오늘은 좀 푹 쉬세요. 그리고 주님 뭐 집에 계시라 그러면 그냥 오냐 잘 갔다 오너라 그러신 분이에요? 나도 간다 하고 따라 나시요. 어떻게 하실래요? 주님이 같이 계세요. 주님을 모시고 아무 데나 갈 거예요? 잘못된 데 갈 거예요? 잘못된 행동을 할 거예요? 응? 사랑하는 어머니가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멀리 보내면서 아들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나쁜 친구 사귀지 말고 나쁜 곳에 가지 말고 나쁜 행동하지 마라. 내가 너를 어떻게 기가 막히게 낳아서 길렀는데 너는 깨끗해야 돼. 네가 잘못된 친구하고 잘못된 곳에 가고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걸 내가 알면은 내가 근심하고 슬퍼해서 죽을지도 모른다. 어머니가 당부했어요. 아들이 예, 어머니 잘 알겠어요. 어머니 말씀대로 할게요. 그리고는 이제 갔는데 친구하고 나쁜 데 가려고 하다가 엄마 생각나면은 돌이킵니다. 어머니가 이걸 알면 얼마나 근심하실까 슬퍼하실까. 그런데 어머니는 멀리 계셔서 모를 수 있지만 성령은 우리 안에 계셔. 이 세상에 어떤 인격체보다도 더 훌륭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완전한 인격체가 어디 계시냐? 내 안에 계셔. 예? 그 인격자를 우리가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 주님을 우리가 결코 푸대접하지 말아야 됩니다. 슬프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심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 탄식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이 싫어하시는 건 나도 싫어하고 주님이 좋아하시는 건 나도 좋아하고 예? 주님이 원하시는 건 나도 원하고 주님이 원치 않는 것은 나도 하지 말아야 돼요. 예. 우리는 이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됩니다. 아세요? 예? 주님 뜻대로. 고린도전서 3장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16절 17절을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인들은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이 있었어요. 예? 그리스도인이 지어서는 안 되는 죄를 지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성령이 계신 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우리 몸도 성전이고 구원받은 성도들 무리도 성전이에요. 우리가 범죄하면은 죄를 지으면은 예?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됩니다. 예?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주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예, 범죄치 말아야 됩니다. 예, 죄를 지으면은 성령이 탄식하십니다. 슬퍼하십니다. 근심하십니다. 예. 입으로 죄를 지어도 마음으로 죄를 지어도 행동으로 나쁜 짓을 해도 성령은 슬퍼하시고 근심하십니다. 예. 우리가 주님보다도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은 세상 것을 사랑하면은
주님을 시기하십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쭉 보면은요, 예? 내가 주의 영을 떠나서 어디로 가오리까? 예? 하늘 끝에 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저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바다 밑에 들어가도 주님이 거기 계실 겁니다. 내 안고 일어서면 아시며 멀리서도 내 마음을 아시나이다. 어디 가든지 주님이 거기 계시고, 멀리서도 내 마음을 통촉하시고, 멀리서가 아니라 사실은 가까이 계십니다. 내 안에. 아세요? 내 안고 일어서면 아시고, 내 눕는 것을 아시고, 다 아신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예? 주님께 범죄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성령이 계신 줄 알면은 염려, 두려움, 근심, 걱정, 그런 것도 없습니다. 예. 성령이 계신데 뭐가 걱정됩니까? 무슨 염려가 있습니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시편 23편에 3절 4절에 보면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예? 내가 사망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빛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예. 목자가 양떼를 지키고 인도하듯이 주님이 내 영혼을 먹이시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내가 두려워하지만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계신데 무슨 걱정이에요? 예? 예. 군대가 나를 둘러 진을 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죠? 온 세상이 나를 손가락질할지라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같이 계신데요. 무슨 걱정이에요?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은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예?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걸 믿으면은 우리가 담대해집니다.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 좀 주머니에 돈 떨어졌다고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 안 해주고 자기를 왕따 시킨다고 힘 쭉 빠져가지고 아이고 내 신세야 비 맞은 장떡처럼 쭉 왜 그래요? 왜 그래? 예? 오리죽을 먹고 마대푸들 입고 살아도 곧 죽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신다. 예, 목에 힘 딱 주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건 교만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 예,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다는 걸 믿을 때 어떤 경우에도 예, 실망할 거 없습니다. 낙망할 거 없습니다.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 전도하다가 잡혀서 옷을 벗기고 예, 매를 맞고 쇠고랑에 차서 깊은 옥중에 갇혔습니다. 쥐가 우글거리는 곰팡 나는 지하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울면서 탄식했습니까? 기도하고 찬송했다 그랬습니다. 예, 옥문이 열렸습니다. 아세요? 왜 주님이 거기 같이 계시니까. 바울이 옥에 깊이 갔을 때 주님이 나타나서 바울아 담대라 내가 너와 같이 있으리라. 예. 주님이 같이 계신데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3장에도 보면은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 않으며 너를 떠난 지 아니하리라. 예?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는 가난해도 주님이 같이 계신 걸 믿어야 됩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으면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보면은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도와주신다 하면서 왜 가난하게 두시느냐. 무조건 많이 주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바울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죽고 떨고 왜? 주님이 같이 계시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예. 그 가난한 중에, 고난 중에, 환난 중에도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예? 의인은 일곱 번 넘어져도 여덟 번 다시 일어납니다. 주님이 일으킵니다. 아세요? 예. 오뚜기처럼. 예. 그거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같이 계신다는 걸 믿으면 힘이 납니다. 용기가 납니다. 예? 생동감 있는 생활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힘 쭉 빠져가지고 실망하고 낙망하고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이 싫어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님이 계신다는 걸 알면 아무 걱정 없습니다. 세상에 부러운 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무슨 부러운 게 있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예? 주님이 계신 걸 믿으면은 함부로 행동 못 합니다. 함부로 죄짓지 못 합니다. 함부로 나쁜 말 못 합니다. 주님이 같이 계신데. 주님이 시기하고 탄식하면은 슬퍼하면 어쩌려고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생활을 앞으로 계속 배우겠습니다. 계속. 이거 얼마 동안 계속 배워야 됩니다.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올바로 신앙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서 영원히 저주와 멸망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신 주님, 이제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잊지 아니하고 주님을 멸시하지 않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도록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모든 생활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 뜻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427장 하겠습니다. 472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는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리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예, 장로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교육원 6층 중강당에서 중집회가 있습니다. 오후 7시 반부터입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9월 21일부터 수양회가 있습니다. 축의 수양회 아시는 대로. 그래서 미리 준비하셔서 많은 분들을 또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그때가 아주 상당히 좋은 때이기 때문에요. 아주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오늘은 유치부 중등부 이 학부모 교제가 있는 날입니다. 매년 이때 아주 상당히 저 중요한 일인데요. 학부모님들 교육원 3층 301호에서 유치부, 교육원 4층 401호에서 중등부, 다음 주에는 초등부, 고등부 이렇게 학부모 교실이 있습니다. 9월 2일 서림 261조 모임이 선교원 11시에 금요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전체 임원회의 시에 브라질리아 교회 건축 헌금을 우리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금액이 작정이 됐는데요. 이렇게 이 입구에 브라질리아 교회, 브라질 교회 건축 헌금 이 카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임원 여러분들, 작정하신 임원 여러분들 이거 이용하셔서 헌금하는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그 브라질리아는 그 브라질의 수도에 있는 우리 교회입니다. 브라질리아 교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회 장소가 작아가지고 사람들이 더 이상 모일 수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을 하나 구입했는데 건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그 임원회 때 먼저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좀 참여하실 분들은 브라질리아 우리 교회 교회당 건축하는데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뒤에 안내하시는 집사님들에게 문의하시면 잘 안내해 주실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